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이스라엘 기술협력 협정 개정, R&D 동맹 강화, 한국 이스라엘 FTA 서명, 아시아 첫 FT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기술협력 협정을 개정했다. 이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협력 협정 개정, 이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이두 가지 내용 중에 지금 첫 번째 내용인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협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R&D의 동맹이 강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가장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스라엘 기술을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R&D 동맹을 통해서 받아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지금 개정을 하면서 더 많은 기술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부가적인 창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산업기술협력협정이에요. 지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날 오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미르 페레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만나서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민간 부분 산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양자 협력 협정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개정은 16년 만에 일어난 건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산업 기술 협력 협정은 1999년도부터 최초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협력조약인데요. 어느 나라와도 산업협력기술협력조약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가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만 지금 되는데, 이스라엘 기술만 가지고 와도 충분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을 해서 공동 R&D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입니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2005년에 한번 개정이 있었어요. 2005년에 한번 개정하고, 이번에 2021년에 16년 만에 개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의 의의, 뭐냐? 공동 R&D 기금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연간 200만 달러의 그 한도로 돼 있었던 이 공동 연구 기금이 이제는 400만 달러로 두 배로 증액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공동 R&D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최대 지원 비율도 지금 보세요. 50%에서 70%로 이번에 상향이 됩니다. 이 외에 기업 위주의 R&D 참여만 했었던 것을 이제는 연구소와 대학으로까지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금 지원 범위도 공동 세미나, 그리고 인적 교류 등 간접 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 협력 협정의 성과를 한번 보면, 양국은 20년간 6,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총 181건의 공동 연구를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그리고 투자 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지금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 무선정성 기술 기업인 글루코미가 2015년도에 개발한 무선혈당 측정기. 이 무선혈당 측정기는 4년 만에 수출액이 약 70%, 70배나, 말하자면 7000% 성장하기도 했죠. 이번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인해서 지금 양국은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한총 800만 달러, 여기에 정부 지원이 530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한7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규모로 등대 기술을 지원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70%의 확대는 정부 기금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 기술의 개발을 더 빨리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밸류체인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춰서 기술 협력 규모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확대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 한국 제조 기업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이 이스라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술을 통해서 양국은 지금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바이오 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FTA 서명을 했다. 이것은 아시아로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는 안 되고요. 일본을 제치고 첫 FTA를 정식적으로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에 서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회 비준이 만약 되면, 그래서 FTA가 발효가 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그리고 부품을 무관세로 이스라엘에 지금 수출할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요명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페레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미르페레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 이스라엘의 FTA에 서명을 했습니다. 양국은 2016년 5월, 시작은 2016년 5월부터 시작했어요. 2016년 5월부터 시작했던 FTA의 지금 협상이 6번 의 공식 협상을 거쳐서 2019년 8월에 지금 최종 타결이 됐어요. 이 최종 타결 이후에 이제는 국내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된 것이죠.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서명의 의의는 가장 중요한 것.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국가라는 거죠. 일본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유 본부장님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로 혁신 강국인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 그리고 한국의 강한 제조업이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의 영향, 그것은 뭐냐? 무관세 협정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이게 프리 트레이드 어사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무관세 협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전체 한국의 수입액의 100%에 해당해요. 결국은 한국의 관세를 100% 오픈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제품의 95.2%의 관세 철폐를 한다라는 발표가 났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는 전체 수입액의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철폐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관세를 유예를 했는데요. 지금 자몽과 같은 경우는 30%로 지금 7년간 철폐를 했고 7년 후에 철폐를 할 예정이고, 의료기기와 같은 경우는 8%의 관세가 있지만 최대 10년간 이 관세를 완전 철폐. 그리고 버카피에르와 같은 경우는 6.5% 관세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5년 후에 완전 철폐. 이렇게를 통해서 한국에 타격을 줄수 있는 시간을 늦춰보겠다라고 보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지금 관세율 7%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것도 즉시 철폐. 그리고 부품도 6에서 12%가 있었는데 즉시 철폐. 섬유도 마찬가지로 6%가 있었는데 즉시 철폐고요. 화장품에 적용됐던 12%의 관세도 이스라엘 입장으로 즉시 철폐.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부품이 지난해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금액 중에 지금 46.9%를 차지해요. 46.9%가 지금 자동차나 아니면 이에 따르는 부품에 대해서 차지를 하는데 이것이 즉시 철폐가 된다는 거죠. 한국산 자동차는 2019년도 기준 이스라엘의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이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일본 자동차보다 한국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15.2%, 점유율이 15.2%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17.6%를 이스라엘 시장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자동차보다 한국의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이스라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볼 것은 수혜 예상 제품이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번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발효 이후 한국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 되는 것은 기계 장비, 부품, 자동차, 공구, 전지, 섬유, 화장품 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그 한국과 이스라엘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74.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기준이죠. 2018년도 기준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된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147.1%, 무선 통신기기 78.2% 증가, 그리고 공기 조절기 66.1% 증가, 석유 제품도 48.2% 증가, 이렇게 되고, 합성 수지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7% 감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3% 감소, 그리고 건설 광산 기기는 마이너스 4.2%, 영상 기기도 마이너스 3.4%로 수출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석유 제품과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공기 조절기, 기호 식품 등이 새롭게 상위 10대 품목으로 포함이 되었고, 원동기, 펌프, 기타 화학 제품, 반도체, 플라스틱은 지금 거의 제외가 된 거죠. 그리고 2019년도 기준 이스라엘의 대한국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이스라엘에서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계 응용기계, 그리고 계측 제어 분석기, 항공 및 부품, 무선 통신기기, 이게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와요. 이들 10대 품목은 이스라엘이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수출 물량의 64.8%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018년도 대비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석유 제품, 그리고 정밀 화학 원료가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이 FTA를 지금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기술력이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요. 굉장히.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인수하고 지금 있는 중인데, 이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그 협력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저두 가지를 지금 보겠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 R&D 분야, 특히 R&D, 기술 협력의 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R&D 기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라는 내용과, 또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 서명을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 그리고 부품 등이 무관세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일본 차 대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지금 갖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